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가 되고 싶은 허스병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이제 여성분께서 레그프레스 기구를 이용하시다가 걸쇠를 걸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레그프레스 기구가 떨어져서 얼굴을 다치신 그런 사고 영상입니다.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여성분의 부주의이다 아니면 뭐 기구 자체의 결함이다 라는 말이 많은데, 레그프레스 기구인데 사이벡스라고 써있죠? 네, 사이벡스 기구를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이벡스는 특허가 굉장히 많은 운동기구 브랜드거든요. 이 사고가 난 원인을 좀 알아내고자 사이벡스 다리 운동기구 관련된 특허를 좀 분석을 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잠시 넣어두고 사이벡스 운동기구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거랑 별개로 레그프레스 관련된 사고가 많더라고요. 보시면 레그프레스를 이렇게 하시다가 다리가 과하게 펴지면서 반대로 꺾이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레그프레스 할 때 다리를 최대한 통제를 하시고, 쉴 때도 구부려서 쉬어야 돼요. 이거는 다리를 다 펴지 않도록 다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벡스는 해외 특허가 많기 때문에 해외 특허로 가보죠. 해외 특허로 사이벡스 인터내셔널을 검색합니다. 문제가 되는 레그프레스 기구를 한번 찾아보죠. 레그프레스 있다. 근데 아까 본 거랑은 다르게 생겼죠? 아까 본 거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건 아니고 굉장히 특허가 많네요. 사이벡스. 역시. 여기 있다. 찾은 것 같아요. 땅딸막한 가압 운동기계. 땅딸막한 가압 운동기계라고 되어 있네요. 자동 번역이라서. 네, 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등록이 된 특허입니다. 도면을 같이 옆에 켜놓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도면이 다 나와 있는 게 없네. 그림이 하나일 리가 없는데. 도면이 여러 개인 발명일 줄 알았는데 당연히 도면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 요약입니다. 땅딸막한 가압 운동을 행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이 이 발명의 요약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쿼트 프레스죠. 스쿼트 프레스인데 사고 영상에 나왔던 프레스 기구랑 생김새가 거의 일치하죠. 거의가 아니고 거의 완벽히 일치합니다. 네, 똑같은 기구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손잡이 위치도 그렇고 밑에 이게 20번 보이시나요? 안전레버 기능을 하는 역할인데, 네, 위치도 똑같고.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구 범위를 보겠습니다. 프레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지지할 수 있는 의자죠. 1, 2, 3, 4 4개의 링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계속 읽어보죠. 네, 세 번째 링크에 탑재된 발판. 네, 여기가 세 번째 링크라고 합니다. 발판이니까요. 그리고 사절 연결을 회전하도록 회전식으로 탑재된 레버. 그리고 무게를 지지하면서 발판을 향해 편향 배치한다. 네, 정말 무난한 청구항이네요. 그냥 있는 형상 그대로를 설명한 청구항인데,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여기가 사절 링크로 되어 있다는 거를 특허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스쿼트를 하는 가동 범위처럼 홀을 그리면서 내려온다. 이게 이 특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1항이 메인이고요. 2항, 3항, 4항 등은 1항을 설명하는 그런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면에 있는 번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각각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름을 정말 다양하게 지어놨네. 정말 힘들다. 네, 이 정도로 표시를 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항 또 독립항이 등장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프레임이 있고, 사용자 지지, 등받이가 있고, 퍼링크가 있습니다. 연결된 빔이 있습니다. 빔의 마운트, 그리고 발판, 그리고 빔에 탑재된 레버. 레버가 사용자를 향해서 편향 배치된다. 아까 4절 링크라고 했는데 그게 어퍼링크, 빔, 마운트, 발판인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는 발명이잖아요. 어퍼링크, 빔, 마운트, 발판. 이렇게 네 가지를 특허를 받겠다. 이렇게 생긴 녀석을 특허를 받겠다 라고 말한 거죠. 25항 독립항이 또 나왔습니다. 뭐 다 똑같죠, 아까랑? 읽지 않겠습니다. 청구항은 이 정도로 봤고요. 바로 명세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보통 우리가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뒤에 파트너를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쿼트를 모방하기 위한 기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핵스쿼트라는 기계가 있는데 하나의 이동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궤적이 기존에 있는 범위와 다르다. 그래서 운동을 최대 범위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스쿼트랑 비슷한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냈다. 이 발명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도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면 1, 2, 3이 있잖아. 1만 있는 줄 알았는데 2, 3은 어디서 보는 거지? 아! 도면이 더 있었네. 게다가 굉장히 선명한 도면이네요. 아이, 이거 뭐야. 아까 내가 그린 그림이랑 너무 비교되잖아. 이런 허접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멋진 그림이 있었잖아.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그림인데요. 등받이가 있고요. 여기에 위쪽 링크가 있고 아래쪽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된 빔이 있고요. 발판이 연결되어 있고, 자, 가장 중요한 레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레버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사용자의 사용감을 도와주고 실제 스쿼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준다.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준다.
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궁금했던 자 바로 이 안전장치, 안전장치도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죠. 자 저희가 궁금했던 이 중지에 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네요.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중지는 프레임에 회전식으로 탑재된다. 네, 이쪽에 보시면 무게를 걸 수 있는 걸쇠가 24번으로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프레임에 지금 회전할 수 있도록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계 이동 범위는 레버 경로 안으로 중지를 회전시킴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레버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있잖아요. 이 경로 안에 24번을 끼워 넣어라. 그래서 기계 이동 범위를 멈출 수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회전하는 것으로부터 방지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탭 21번은 중지 배출에 단단하게 탑재가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중지 배출이라고 하고 있죠. 중지 배출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회전식으로 탑재가 된다. 지금 현재 이 파란색 20번 중지 배출이 프레임에서 마찬가지로 회전할 수 있도록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판이 중지에 접촉하지 않고 완전히 하락하면 패드 19번은 레버가 프레임을 타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탑재된다. 이제 안전장치를 걸지 못했을 경우에 여기 19번 이 패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24번과 만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영상과 같이 네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끝에 부분에 멈추는 게 보이죠? 더 내려갔다면 더 큰 부상이었겠지만 마지막에 패드가 있음으로써 중상에서 경상 정도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사용자가 어떻게 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사용자를 그녀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마침 사고 영상도 여성분인데 그녀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중지 배출을 밀어내린다. 그러니까 여기 20번 중지 배출을 밑으로 밀어내리면 여기 있는 걸쇠가 내려오게 되면서 다리를 내리고 올리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사용자가 바람직한 반복수를 완성했을 때, 그러니까 운동을 끝내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그녀는 레버 36의 경로 안으로 중지를 풀링한 중지 배출에 끌어올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버의 경로 안으로 이 걸쇠를 넣기 위해서 중지 배출을 끌어올린다. 이 20번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로 안으로 24번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유저가 만약에 이 중지를 접촉하는 것 없이 발판을 낮추게 되면 패드에서 멈출 것이다. 네, 실제로 사고 영상에서도 그렇죠. 자, 그럼 이 사고 영상을 좀 보면 영상에서는 딱 정확히 무게가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아마도 이 사고자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으시냐. 현재 보시면 이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의 경로 안으로 중지 배출에 끌어올린다. 이 경로 안으로 이 빨간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용자분께서는 제 생각엔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이 경로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어야 할 범퍼가 이 정도쯤에 걸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0번 이 안전장치를 충분히 끌어올렸어야 됐는데 이만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만큼만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이만큼 만약 끌어올렸다면 벌쇠가 여기 있었겠죠. 근데 이번을 이만큼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쪽에 걸려서 처음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레그프레스 무게 자체 무게에 의해서 슬그머니 내려와서 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걸쇠를 못 걸었을 때를 대비해서 범퍼가 있기 때문에 중상이 아니고 경상으로 끝나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쾌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에 트라우마를 갖지 마시고 좀 더 주의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 레그프레스 머신의 걸쇠를 잘 이해하셔서 끝까지 당기고 레그프레스 기구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허 관련된 리뷰 영상 있으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